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제가 이미 출산을 했거나 출산 예정일 3일 전인데요. 이렇게 저의 임신 대장정이 이제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월이 끝나가니까 저의 임신 기간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임신 10개월 동안 아주 유용하게 잘 썼던 이 임신 추천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임신 초기 때 제 주변에 임신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 딱 한 명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 임신 추천템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돼가지고 현재 임신 중이신 구독자님 분들이나 또는 계획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 10가지 아이템을 꼽아봤거든요. 어떤 걸 내가 정말 유용하게 잘 썼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니 뭐니 해도 이 바디 필로우. 사실 임신 초반에는 잠을 자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중기부터 특히 막달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게 이 바디 필로우더라고요. 지금 제가 현재 38주인데 진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금 사실 잠을 많이 못 자서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임신 소양증처럼 턱이랑 배가 너무 가렵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허리도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서 잠을 많이 못 자는데 이 바디 필로우가 없었으면 진짜 저는 정말 한두 시간도 못 잤겠다 싶거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 아마존에서 후기가 가장 좋은 걸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저는 한여름 만삭이다 보니까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베개를 썼다 뺐다 썼다 뺐다 했거든요. 혹시 여름에 만삭이나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시원한 재질 바디필로우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배만 지탱해주는 역할을 썼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등도 받쳐줬는데 등을 받쳐주니까 정말 두 배는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U자로 앞과 뒤를 다 지탱해줄 수 있는 이 바디필로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정말 도움 많이 받았던 아이템은 바로 가슴 패드가 달린 원피스 잠옷인데요. 저는 이제 이 제품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패드가 달린 제품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또 타겟 좋아하잖아요. 타겟에 갔는데 이게 사실 예뻐서 산 거거든요, 저는. 진짜 임신 기간 중에 나 진짜 이거 없었으면 얼마나 거의 잘 할 때 이거를 제일 많이 입었던 것 같고 일단은 가슴에 패드가 달려있으니까 제가 새벽에 물 마시러 가거나 할 때도 저는 또 15분이랑 같이 살잖아요. 사실 이게 노브라는 좀 그렇거든요. 패드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셔츠나 로브 같은 거 살짝 걸치고 물 가지고 오기에도 너무 편하고 임신하니까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는데 지금 일단 만삭이라서 어느 바지를 입어도 불편하고 바지를 매번 내리는 게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원피스니까 슉 해서 볼일 보고 슉 진짜 정말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임신 후에도 정말 자주 입을 것 같고 그냥 평소에 이 패드 달린 원피스 있으면은 무조건 구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제가 이미 다른 브이로그에서 추천을 해드린 아이템인 것 같은데 바로 운동복이거든요. 임신하면 가장 많이 추천되는 운동이 걷기, 산책, 막달엔 또 많이 걷는 게 좋다고 했는데 배가 나오고 하니까 편한 운동복을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제가 발견하고 완전 신세계라고 생각했던 이 운동복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나이키 스포츠 브라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임신하고 나서도 정말 잘 입을 것 같고 저는 평소보다 사이즈를 두 치수 크게 올려서 사긴 했는데 정말 부드러워. 이거는 그렇게 가슴을 많이 잡아주는 편은 아니라서 산책이나 요가,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그리고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라서 반바지 위주의 운동복을 좀 찾았는데 이 나이키 템포 러닝셔츠도 정말 유용하게 잘 입고 있는데 이거 말고 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치 빨래 하나 세탁기 안에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 이렇게 고무밴드가 없기 때문에 더 압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좋았던 이유가 재질도 너무 시원하지만 이 속옷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 임신 기간 내내 그리고 제가 지금 막달인데도 오늘 또 요거 입고 릴레 산책 다녀왔거든요. 가벼운 러닝머신이나 산책대 입으실 운동복 찾으신 분들 계시면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모든 임산부 분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은 임산부 영양제인데요. 미국 산부인과에서 매번 정기검진 때마다 늘 물어보는 게 임산부 영양제 먹고 있나요? 어떤 거 먹고 있나요? 이거는 갈 때마다 항상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종합 영양제 하나만 먹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따로 두 개를 더 챙겨 먹고 있었는데 우선은 제가 종합 영양제는 요거를 먹고 있어요. 원데이.
제가 임신 전에 정말 열심히 챙겨 먹었던 영양제 두 개가 바로 마그네슘이랑 오메가3인데 제가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오메가3를 꼭 챙겨 먹거든요. 이 동물성 오메가3가 임산부들에게 좋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 닥터프리오에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세 달째 지금 잘 먹고 있는 오메가3가 있거든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제가 입덧이 심해서 이 비릿한 냄새 때문에 동물성 오메가3를 일단 못 먹는 이유도 있었고 임산부한테 좋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서 또 식물성 많이 찾았는데 이 닥터프리오의 더 다른 식물성 오메가3는 국내 최초로 임산부 섭취 안전성 투 세이프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먹을 수 있게 캡슐로 돼 있어요. 안에 원료부터 캡슐까지 100% 식물성이기 때문에 임산부뿐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성 오메가3의 EPA 성분은 지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 막달에는 섭취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식물성 오메가3의 경우는 EPA 0%와 DNA 10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임신 막달에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38주인데 지금도 계속 챙겨 먹고 있거든요. 임신 끝나고도 오메가는 정말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섭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외에도 한국 비건 인증원의 완제품 비건 인증 및 유럽 비건 인증 V랍의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닥터프리오 제품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님한테도 추천해드렸거든요. 어머님한테도 한 통 드렸는데 어머님이 보시더니 이거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배우가 모델이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는 아주 잘 섭취하고 있고 평소에 오메가3를 섭취해야겠다 싶으신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행히 임신 기간 중에 큰 변비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먹고 있는 이 마그네슘은 이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임신 전부터 계속 이제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릴 이 아이템은요. 바로 모든 임산부분들이 아마 사용하시고 계실 것 같은 이 튼살 크림. 저는 사실 임신 중에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튼살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살성이 튼살이 생기는 살성이고 허벅지에도 튼살이 있고 그래서 튼살 크림과 오일을 정말 열심히 발랐는데 임신 초기에는 제가 클라란스 튼살 크림과 비오템 튼살 로션을 섞어서 많이 발랐어요. 임신 기간 내내 이 튼살 로션도 항상 섞어서 발랐는데 이거는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보셨을 이 파머스 코코아 버터 크림인데 일단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이거를 현재 지금 제가 두 통째 쓰고 있고 비오템 클라란스 둘 다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잘 썼거든요. 특히 비오템 로션이 엄청 가볍지도 않고 엄청 무겁지도 않고 향도 좋아서 잘 발랐는데 제가 중기 후기 되니까 튼살이 생기려는 조짐이 보여서 좀 자주 발라야겠다 싶어서 조금 더 저렴한 가성비 제품으로 제가 좀 찾게 됐는데 마트에 가니까 너무 유명한 바이오리 있더라고요. 처음에 딱 써보고 되게 좋다 싶었거든요.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싶었는데 지금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이 프리메라 튼살 크림과 이 바이오 오일 그리고 파머스 로션 이 세 개를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은 잘 쓰고 있는 건 이거 두 개인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어느 로션을 섞어 발라도 되게 무난하게 잘 썼고 현재 제가 튼살이 좀 생겼는데 다행히 많이 생기진 않았고 아래 조금 이제 생겼거든요. 저는 튼살이 잘 생기는 편인데 그리고 이 정도로 그쳐서 다행이다 이렇게 싶거든요. 저는 중기부터는 정말 자주 발랐어요. 왜냐면 배가 찢어지는 느낌? 살이 늘어나는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하루에 2시간 한 번씩 그냥 틈나면 발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제품을 써도 자주 바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섯 번째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이 텀블러입니다. 이 빨대 달린 텀블러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임신하고 24시간 제 옆을 지키는 아이템이거든요. 정말 이 외출할 때 항상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는 텀블러인데 임신 전에는 저는 물을 많이 안 마시는 편이었어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물은 그냥 뭐 보이면 먹는다 이 정도였는데 임신하고 이렇게 갈증이 많이 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빨대도 달려있지만 필터가 되는 텀블러예요. 미국에서는 수돗물을 또 많이 마시는데 야외 외출했을 때 수돗물밖에 없을 때는 수돗물을 담아도 안에서 필터가 있기 때문에 또 정수해서 마실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너무 편했어요. 특히 잘 때 갈증이 엄청 많이 나는데 이 머리맡에 텀블러 두고 그냥 이렇게 버튼 눌러서 이렇게 마시고 바로 자고 이게 저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더 큰 사이즈의 텀블러를 쓰는 것도 좋지만 가지고 다니기엔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특히 그냥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는 진짜 편하게 또 산책 가고 할 때도 엄청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타일러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른 색으로 하나 더 샀어요.
이거 정말 잘 썼고요. 그리고 또 다음 제가 또 추천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니플 패치인데요. 이 누브라를 샀을 때 같이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니플 패치가 이렇게 신세계일 줄 몰랐어요. 누브라도 충분히 편하다 생각했는데 여름 되면은 누브라도 이게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니플 패치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진짜 간편하고 편하더라고요. 이런 나시 원피스를 입을 때 이외에도 노브라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럴 때 니플 패치 하나 하고 나가시면은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다음은 인부 속옷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인부 속옷 많이 입으세요? 라고 여쭤봐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제가 잘 입고 있는 인부 속옷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임신했을 때 미국에는 어떤 인부 속옷을 많이 입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찾아보니까 구글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우선은 면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이제 다일 때 너무 좋았고 이게 또 더 좋았는 게 저는 이제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유수유 브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쏙 해서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따로 수유 브라를 제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 일석이조. 얼마 전에 알았죠. 회색이랑 저는 검정색 구매를 했고 그리고 제가 타겟에서 산 브라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브라렛이었는데 너무 부드러운 재질이라서 정말 지금 현재 잘 입고 있는 브라가 있거든요. 그건 여기 이렇게 사진에 첨부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 살짝 개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임신하고 나니까 발이 쉽게 피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체중도 많이 늘었고 현재 지금 12kg가 늘었거든요. 조금만 걸어도 발에 무리가 가서 좀 편한 신발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임신 전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신고 있는 이 크록스. 정말 저는 제가 크록스를 좋아해요. 날 되면은 다리랑 발이 많이 붓거든요. 발볼도 이제 넓으니까 답답함도 없었고 되게 유연하게 잘 신고 있어요 지금. 이제 크록스도 임산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편하게 잘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키미님 미국에서는 인부복 어디서 많이 사시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정말 많이 받았고 메일도 받았어요. 인부복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입었을 때 어떤 종류가 편하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인부용 옷을 따로 사진 않았고 일반 옷인데 내가 막달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옷의 스타일들이 일단 원피스 이 베이비도 원피스가 짱입니다, 여러분. 진짜 배에 압박도 없고 안삭 때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임신 초기에 사서 지금까지도 엄청 잘 입고 있는데 이 베이비도 원피스 이거 엄청 잘 입고 있거든요. 또 이게 재질이 엄청 시원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진짜 완벽하다면서 이렇게 재질도 시원하고 심지어 여기 팔에 프릴이 있기 때문에 또 팔뚝살도 가려줍니다. 색도 예쁘고 길이도 적당하고 정말 잘 입었던 원피스 1번이고요. 요즘에 제가 엄청 매일같이 입고 있는 이 원피스 아마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저옷 한 두세 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임신했을 때 잘 입었던 원피스 특징이 배에 압박감이 없고 어깨를 살짝 가려주는 재질이 리넨 소재라서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잘 입어가지고 다른 색으로도 하나 사고 싶은데 지금 품절돼서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애타는 제품이에요. 타겟 제품인데 팔에 프릴이 살짝 있고 이렇게 긴 원피스거든요. 이 원피스도 여기가 허리 부분이 고무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뒤에도 이제 묶어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좀 답답하다 싶으면 헐렁하게 묶어도 되고 임신하고 나서도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되게 예뻐요 심지어. 저는 이거를 파란색으로 하나 더 구매를 했거든요. 인소매가 부담스럽다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리넨 셔츠를 살짝 걸쳐줘도 매치도 잘 되고 약속 있거나 갈 때 정말 잘 입었던 옷입니다. 편하게 제가 10달 동안 잘 입었던 그런 옷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임신한 지인한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았을 때 되게 좋았던 그런 선물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임신 초기에는 임신임을 실감할 수 있는 선물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예를 들어 귀여운 아기 양말이나 귀여운 베네 저고리나 저는 아기 옷이 하얀색이나 무채색 옷이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임신을 해보니까 알록달록한 옷들이 너무 귀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라도 주황색이나 노란색, 초록색 옷 이런 것들이 전 받았을 때 너무 귀엽다 싶어서 되게 기분 좋고 실감도 나는 그런 선물이었고 그리고 임신 중기 때는 슬슬 몸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부 속옷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튼살 크림. 슬슬 이제 바를 때 됐거든요. 근데 튼살 크림이나 튼살 오일 그리고 인부 속옷이 임신 중기 때는 정말 유용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 후기 때는 못이잖아요, 출산이.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아기 육아 제품을 받았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육아책 받았을 때도 좋았고 이제는 출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매일 엄마가 되는 준비를 하면서 모르는 것 투성이고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고 심리적인 이런 변화도 다시 오던데 육아책 읽으면은 여러모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역류 방지 쿠션. 아무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이거 정말 좋았고 국민 모빌인 타이니 모빌 그리고 분유 포트 이런 것들이 좀 필수 제품이긴 한데 받았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선물이라도 제 임신을 기억하고 축하해 준다는 게 정말 고맙기 때문에 어떤 선물이라도 해주면은 정말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제가 이미 출산을 했을 수도 있고 출산을 정말 하루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일 텐데 제가 무사히 큰 탈 없이 임신을 잘 보낼 수 있었던 이유에는 메슨의 이 랜선 이모와 삼촌들과 이 누나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보냈잖아 싶은데 정말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가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태구였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 임신 대장정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다음 영상은 드디어 이 메슨과 함께 인사드리는 영상으로 볼 것 같아요.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오늘 또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메슨과 함께하는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